강 건너 러시아가 손 닿을 듯 가까이 있는 접경지역 헤이어시. 중국 헤이룽장성에서도 북쪽 변방의 작은 도시입니다. 검은 용을 닮았다 해서 이름 지어진 흑룡강. 중국명 헤이룽장의 물줄기는 하얀 얼음이 돼 멈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흑룡강 위입니다. 흑룡강은 해마다 12월이면 이렇게 완전히 얼어서 다음에 5월이 돼서야 녹습니다. 겨울 평균 기온 영하 23도, 한겨울이면 영하 40도 아래까지 떨어지는 헤이어 사람들에게 추위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냉동고로 변하는 헤이어의 겨울을 주목했습니다. 눈보라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차들.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달려보고 거침없는 곡선 주행도 해봅니다. 거대한 호수가 얼어붙어 생긴 빙판 위에서 자동차 성능 시험을 하는 중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이 호수를 처음 눈여겨본 건 우리나라의 한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극한의 환경을 찾아 스웨덴까지 가야 했던 2003년. 당시 아무도 관심 없던 얼음 덩어리 호수를 중국 정부로부터 30년간 빌려 동계 주행 시험장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봤습니다. 눈길에서 차량의 자세를 제어해주는 장치 ESC 테스트입니다. 장애물을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돌리자 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가려던 방향 밖으로 미끄러져 나갑니다. ESC로 미끄러지는 바퀴에 브레이크를 잡아주니 훨씬 부드럽게 핸들링 됩니다. 이번엔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 ABS 테스트입니다. 눈길과 빙판길에서 제동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운전해 보겠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다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았습니다. ABS 없이 달릴 땐 바퀴가 그대로 멈춰 속절 없이 미끄러지지만 ABS가 작동하니 브레이크가 바퀴를 잡았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제동에 성공했습니다. 빙판길에서 수없이 반복된 시험들. 난생 처음 얼음판 위를 질주해본 취재진으로선 손에 땀이 날 듯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이날 체감온도 영하 37도의 맹추위 앞에 손발이 얼어버렸습니다. 살을 앤다는 표현을 온몸으로 느끼며 잠시 텐트로 몸을 피했습니다. 차들이 시험하면서 얼음에 금이 가진 않았을까 내심 걱정되는 마음에 얼음의 두께도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날카로운 꼬챙이로 힘껏 내려찍기를 30여 분. 드디어 뚫렸습니다. 이렇게 얼음이 두꺼워질수록 눈과 바람이 거세질수록 시험장의 열기는 더 뜨거워집니다. 연구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트랙을 옮겨 다니며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얻어냅니다. 一个车实验的时间大约在十周左右，十周左右我们能拿到所有的相关数据，然后再进行后期的分析。 자동차의 2만여 개 부품 가운데 전기전자로 제어되는 부품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특히 자율주행 장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기업들은 동계 테스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혹한에서 얼마나 잘 견디느냐가 운전자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계 테스트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기업이 만든 시험장을 시작으로 헤이어에 자리 잡은 동계 주행 시험장은 모두 12곳. 겨울이면 114개 자동차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헤이어를 찾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생산과 판매를 늘리면서 동계 테스트도 현지화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在我们这个공업五研发呢，既缩短了时间，这个也是也这个减少了成本，也会促进这个目前全球车企更快的这个在韩区测试结束之后更快的上市。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위장차들이 이 작은 도시에선 곳곳에 출몰하는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연구진들이 겨울 한철 먹고 잠에서 쓰는 돈만 해도 우리 돈 160억 원에 달합니다. 시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헤이어를 최고의 동계시험장 지역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下一步呢, 한장在试车论坛,技术研发, 这个试车比赛, 各方面扩大这个试车这个产业的规模。 쓸모없어 보였던 극한의 추위 덕에 자동차 동계시험의 메카로 떠오른 헤이허. 드넓은 설원 위에서 세계인의 안전을 시험하기 위한 질주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헤이허에서 최영은입니다.